에스크쌤 일로 와보세요. 네. 저 진짜 큰일 난 것 같아요. 가능하시겠어요? 네. 이 정도쯤은 생각해요. 사진으로 봤을 때 저 정도는 아니었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와 진짜 장난 아닌데.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아 잠깐만요. 안 돼요. 잠깐만요. 잠깐만. 안 돼요. 도망가시면 안 돼요. 안 돼요. 아 진짜 멀리죠? 네, 진짜 멀리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가까이서 한번 찍어줄 때 보면은 곱슬머리가 진짜 심하게 나와 있거든요. 정말 아각선 곱슬이다 이 정도면. 보통 어렸을 때는 생머리에서 나중에 사춘기 때 곱슬로 바뀌는데 와 이 정도면 진짜 심하다. 와 실제 머리입니다 이거. 가발 아니에요. 안에 있는 머리 좀 저 보여드릴까요? 모지를 이제 머리카락을 만지면은 그 그냥 흔히 들었겠지만 많이 뻣뻣하다. 한 3년 정도 근무하면 한 명 볼 수 있을까 말까 그 정도 곱슬이거든요. 오늘 솔루션을 제공해 주시기 전에 일단 이야기 한번 들어보고 싶거든요. 네. 원하시는 머리가 있어요? 볼륨감 있게 깔끔한 머리로 하고 싶어요. 사실 곱슬머리는 그냥 피는 게 답이거든요. 그냥 쫙쫙 펴주면 그냥 펴지기만 해도 그냥 디자인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기뻐요. 되게 좋은데 아무래도 그냥 펴지기만 하면 좀 아쉬우니까 최대한 비율에 잘 맞는 볼륨을 맞춰서 머리를 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만족스러운 그런 결과를 얻으실 수 있으시죠.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곱슬이 이제 심하신 분들이 가장 걱정을 많이 하는 게 볼륨 매직을 하거나 매직을 했을 때 이 비맞은 생쥐 마냥 딱 달라붙는 거를 이제 좀 많이 불편하시고 싫어해요. 물론 볼륨 매직이랑 이제 아이롱 펌이 이제 실력에 따라서 디자인의 재량에 따라서 매번 다르게 나올 수 있는데 오늘의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점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볼륨 매직을 해서 우리 학생 머리에 이제 최적화된 머리 스타일을 만들 수 있게 도와주실 건데 그러면은 바로 진행을 해볼까요? 가보시죠. 네. 야, 머리에 돈 진짜 많이 들어갑니다. 머리에 얼마씩 주고했어요? 머리 한번 필 때마다 14만 원. 14만 원 정도. 이 곱슬머리는요 여러분들 이 헤어라인 있죠? 이런 헤어라인들이 그 페이스라인 얼굴형에 가까울수록 깔끔해 보이는 게 제일 전체적으로 예뻐 보여요. 곱슬머리로 긴 머리 이렇게 내리는 머리 해가지고 볼륨 매직 해서 피면 원하는 거랑 좀 느낌이 다르죠. 항상 하고 나면 그죠? 근데 짧은 머리면 원하는 거랑 비슷하게 알아야 될 게 방금 말씀 딱 하신 것처럼 곱슬머리는 길면 길수록 불리해요. 길면 길수록 불리해요. 그리고 머리를 내릴수록 불리해요. 맞아요. 그래서 동양 머리 중에서 대한민국 머리는 무겁게 내리는 머리가 많잖아요. 대한민국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태어났더라면은 남들은 이렇게 곱슬 대고 싶어서 오히려 돈을 써요. 그 외국인들은요. 이러면 올리기 좋고 편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하필 대한민국이 떨어지는 머리가 유행이라서 맞아. 가성비 너무 최악이고 유지기간도 짧고 반대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자기 모질에 맞는 머리를 할 것인가 아니면은 나만의 낭만을 찾겠는가.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낭만을 찾으러 가는 거죠. 정면에서 한번 볼게요. 자 정면에서 보면은 거의 머리가 이제 뚜껑처럼 덜렁덜렁 거릴 수 있어요. 투블럭 모양이기 때문에 초가진 머리가 있어요. 그죠. 이렇게 지금 안에 있는 머리랑 덮는 머리가 차이가 납니다. 머리를 들쳤을 때는 지금 이런 헤어 커트 선으로 만들어 주셨고요. 자 이제 윗머리가 남았는데 윗머리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기본 베이스가 댄디 컷으로 들어갈 거니까 앞머리에 거의 디자인이 많이 들어가고 뒤에랑 옆부분은 그냥 일반적으로 보시는 댄디 컷이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네. 그러면 일단은 순서가 커트를 해서 지금 모양을 대충 잡고 이제 볼륨 매직을 하고 커트 한 번 더 하시는 거죠? 그렇죠. 지금 커트는 일단 대충 잘라놓고 디테일은 이따 잡겠다. 일단 전체적으로 틀만 맞춰놓고 다하고 나서 한 번 다시 잘라요. 네 여러분들 커트가 끝났습니다. 네 충격적으로 이게 커트가 끝나는 모습입니다. 놀랄 수 있는데 숨도 내셨고 질감도 충분하게 지금 이제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커트해놓은 이유가 있나요? 거의 커트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거의 틀만 맞춰놓은 상태거든요. 네. 어차피 나중에 시간 지나서 머리 피는 작업을 할 건데 머리 피고 나면 머리 길이가 완전 달라져. 마무리 커트할 때 그때 다시 모양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커트하는 거는 크게 의미 없고 불필요한 머리 작업할 때 불편할 수 있는 머리들을 해결하는 정도? 그 정도만 정리를 했어요. 이 기술에 있어서 약발도 존재해요. 이 모발에 한번 묻혀보겠습니다. 머리카락이
힘도 좋고 굵기도 있고 빛이 들어갈 때마다 끊겨. 지금 보기에는 단순하게 약을 바르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약이 잘 흡수가 안 되거나 혹은 잘 안 발리거나 혹은 이 과정에서 뭔가 미스가 나면은 결과물이 아예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작업이고요. 여러분들 이게 보통 디자이너 두 명이 한 명 손님에게 붙어서 하는 게 거의 없거든요. 아마 근데 구독자분들도 이 정도까지는 보기가. 지금 약 처리가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이제 열 처리를 할 건데 일반적인 열 처리로는 아마 어려울 것 같아서 습식으로 진행을 할 것 같아요. 이 기계를 통해서 머리를 찐만두처럼 찔 거예요. 이게 이제 습식으로 하는 건데 머리를 쪄가지고 구석구석 약이 잘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고요. 손상이 좀 덜해요. 건조하지 않게 나와가지고. 네, 지금 말도 안 되게 머리가 많이 펴졌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봤던 그 곱슬의 느낌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젖어있는 거고 말리면 곱슬이 다시 기적적으로 부풀어 오를 겁니다. 우선 정리해서 말씀드린 머리를 말린 다음에요 아이론 기계로 뿌리를 살리고 그 위쪽 부분은 볼륨 매직기로 피고 그쪽에다 컬을 살짝 말아줄 거예요. 지금 빨리 말리고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드디어 이제 끝나갑니다. 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잘 당겨져서 디자인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정말 반복적인 동작을 많이 합니다. 전완근 지금 보이시나요? 이렇게 해서 이제 볼륨도 빠방하게 잘 살리고 머리도 흐름을 주고 컬도 잘 만들어 놨습니다. 저희 이제 중화하고 헹구고 나오겠습니다. 자, 머리를 감고 나왔어요. 지금 잘 나온 거 같나요? 잘 나왔습니다. 생각했던 대로 나왔어요. 우선은 커트 안 했고요. 볼륨 매직만 했습니다. 공개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엥? 이게 뭐 다 된 거야? 할 수 있는데 아 너무 잘 됐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그 컬 모양대로 잘 나왔고요. 머리 길이가 좀 길기 때문에 커트를 해야 되는데 이 피날레 장식해 주시죠. 지금 커트가 너무 예쁘게 됐는데 디자인에 대한 이야기 하실 거 있습니까? 아, 커트보다 오늘 시술한 게 정말 잘 됐어요. 정말 앞쪽 건 속에서 열과 성을 다했습니다. 마무리 스타일링하고 보여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근데 지금 말리기만 한 거거든요. 예, 스타일링 안 하고 말려서 이 정도가 나오면 정말 잘 나온 거예요. 진짜 잘 나왔어요. 자, 그러면 조금 더 깔끔하게 스타일링을 하고 난 다음에 비포 애프터 비교하면서 마무리할게요. 지금 어마무시한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저도 제가 했지만 잘 나온 것 같아요. 뭐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어요. 잘 된 것 같습니다. 저도 정말 놀랍습니다. 자, 결과물을 보여드렸고 오늘 너무 고생해주신 에스크쌤 진짜 정말 정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여러분들께 저희 에스크 저희 부원장님께서 이제 예약을 받으시면서 또 인사를 또 드릴 거예요. 오늘 영상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또 재미있고 정보있게 준비해서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